네, 굿모닝 뷰 주말 사이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제네시스 G90의 올 상반기 판매량이 올해 목표인 2만 대에 벌써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벤츠의 S클래스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. 이 전날 제네시스는 G90의 올 상반기 기준 내수 판매량이 9,96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벤츠 S클래스보다는 3,400여 대가 더 팔린 수치인데요.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올해 판매량 목표치인 2만 대도 쉽게 달성을 할 전망입니다. 이 평균 판매가가 1억 원이 넘는 이 G90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건 이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이도 있습니다. 이 제네시스는 올 초 1세대 이후에 6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인 2세대 G90을 출시하면서 이 큰 관심을 받았고요. 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수입차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도 부족해진 상황입니다. 이 제네시스는 이 생산량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인 건데요. 이 한편 이 현대차는 올해 말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해서 국내 출시도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 관련 뉴스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올 가을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 트윈데믹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요. 이 그 가운데 쥐신 옥십자가 독감 백신의 절대 강자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. 2020년까지 독감 백신 시장의 1위였던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이 독감 백신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. 이 따라서 쥐신 옥십자는 올해 전체 물량의 60% 이상을 공급하면서 독감 백신에서 독주 체제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 전날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 녹십자는 지난달 22일 올해 첫 독감 백신을 출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 업계에서는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 독감의 경우에는 8월 3주차 의심 환자 수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요.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언제 이 독감 백신을 시장에 복귀할지 확정을 하지 못한 만큼 이 녹십자의 백신 관련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1위 기업인 삼강 MNT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. 따라서 SK에코플랜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. 이 SK에코플랜트 W 프로젝트 총괄 담당 임원을 삼강 MNT의 대표 이사로 신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삼강 MN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제작 기업인데요. 이 경남 보성에 93만 제곱미터의 부지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.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터빈 하부 구조물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. 이 지난달에는 프랑스와 영국 기업과 손을 잡기도 했고요. 또 대만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에 약 6,007억 원의 하부 구조물을 독점 공급 계약 맺기도 했습니다. 이 삼강 MNT의 대표는 해상풍력 분야의 이런 독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이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밸류체인 확보에 기여를 하고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국전력이 치솟는 국내 에너지 가격에 결국 석탄 발전의 가동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. 이 연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갈수록 악화되는 이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. 이 여기에 보유 지분과 부동산 매각 그리고 사업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자구책을 실시해서 이제 내년에는 2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이 한전은 올해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 영업 손실이 27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한편 내년의 영업이익을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. 이 자구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인 건데요. 우선 연료비 급등 시에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면서 향후 5년간 전력의 구입비를 감소할 예정이고요. 또 이를 위해서는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의 이 상한선을 두는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.
이 비교적으로 연료비가 낮은 석탄 발전을 더 많이 가동하겠다는 의미인 건데요. 이 한국전력의 비상한 각오와 함께 앞으로 이 한전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